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명소. 아주 좋습니다. 돈 들여서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반려동물도 함께 할 수 있고. 여기 강아지랑 놀러 왔고 여기 계곡이 있어서 시원해서 좋아요. 자연이 주는 선물을 고스란히 느끼며 달콤한 디저트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있고요. 너무 달고 과일이 신선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 푸른 나무가 많아서 좋았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함께 여행 떠나보시죠.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5월이 되면 하얀 눈꽃이 내린 듯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입함나무 군락지가 인기랍니다. 무려 200년 이상 된 수령의 입함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열렸대요. 입함나무 군락지 축제가 있어서 구경 삼아 나왔습니다. 꽃이 필 때 나무 전체가 쌀처럼 하얀 꽃으로 뒤덮여 쌀밥과 같다고 해 이름이 붙여진 입함나무. 꽃이 만개한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해요. 행복? 아니요. 어? 행복하나요? 아이고 좋아나. 네, 이거 좋아요. 좋아 죽겠어요. 굴거리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유명한 곳도 많고. 입함나무 군락지 외에도 한국의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비슬산을 만나기 위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계곡에서 캠핑을 즐기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곡인데 이렇게 예쁜 테이블에 예쁜 잔에 드시네요. 뒤에 카페에서 이렇게 에이를 사와서 풍경 좋은 데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알고 보니 이곳이 카페랍니다. 계곡을 한눈에 담아보면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산속에 자리한 카페라는 사실. 마치 산이 카페를 품고 있는 것 같죠? 입소문을 타고 멋진 절경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 평일이건 주말이건 이곳은 늘 인산인해를 이룬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카페 내부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산의 풍경을 오롯이 만날 수 있고 산을 배경으로 만든 포토존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답니다. 밖에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요? 푸른 나무가 많아서 좋았어요. 비 안 맞고 밖에 보니까 재밌어요. 날이 좋을 때에도 날이 좋지 않을 때에도 이 카페에선 모든 날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인테리어나 조명이나 넓은 부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풍경만 맛집이라서 인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어도 맛있는 환상적인 디저트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다들 손이 바쁩니다. 먹기 아까워요. 너무 예뻐요. 눈 내린 것 같아요. 플레이팅도 마음에 들고 인스타그램 올리기 좋잖아요. 맞지? 응, 딸기가 많아서 좋아요. 손님들은 사진 찍느라 손이 바쁘고 주방에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디저트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디저트엔 과일이 꼭 들어간다는데요. 한 8, 9가지 각자 계절에 맞는 제철 과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겨울 봄인 딸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저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과일마다 맛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제철에 먹는 게 중요하답니다. 신선한 과일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디저트 위에 올려주면 되는데요. 딸기는 꼭지를 제거하고 한 입에 쏙 들어갈 크기로 알맞게 썰어주시고요. 열대과일 용과는 질긴 껍질을 벗겨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제철 과일을 듬뿍 올려주는 게 이곳의 특징인데요. 용과, 블루베리, 딸기, 산딸기도 한 입에 즐길 수 있고 맛도 맛있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예쁜 디저트. 예술의 혼을 담아 장식을 하는 사장님. 그런데 도구가 익숙해 보입니다. 디저트가 원체
아기자기하고 조밀하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젓가락을 이용하여서 플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빚어낸 디저트! 눈으로 먼저 감상해보실까요? 과일 위로 하얀 눈이 내린 듯 가히 예술 작품급 비주얼을 자랑하는 디저트 세트!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요. 환상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디저트 세트를 보자마자 손님들 입이 떡 벌어집니다. 눈으로만 담아내긴 아쉬워 사진으로 담아보기도 하는데요. 사진 찍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화사하고 좋았어요. 사진도 충분히 찍었겠다. 이제는 달콤한 디저트를 맛볼 차례.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과일이 무르지도 않고 신선하고 많이 단 것 같아요. 너무 달고 과일이 신선하고 과즙이 많았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 디저트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카페에서 추억을 쌓는 사람들. 디저트도 일품의 맛을 자랑하지만 매일 갓 구워낸 빵도 인기가 좋다는데요. 빵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 보입니다. 저희는 한 100여 가지 종류의 빵이 있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빵, 브런치용으로 먹을 수 있는 빵, 다양한 빵 종류들이 많이 있고 천연 발효종으로 만들어 풍미가 좋고 소화도 잘 된다는데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하나랑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지금 뭐 주문하셨고 왜 주문하셨어요? 네,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주문했어요. 아점으로 먹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오는데 언니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여기까지는 시간 한 15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문하고 바로 맛볼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15분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메뉴인데요. 주방에선 재빠른 손놀림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브런치인가 봐요. 신선한 빵을 사용하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죠. 빵을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맛도 좋고 신선하고 천연 발효종 빵은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맛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깊은 향과 맛이 나지만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까다로운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어렵사리 탄생한 빵! 보존제 없이 신선함이 유지되는 것도 큰 장점이랍니다. 소화 흡수율을 높인 덕분에 바쁜 현대인들에겐 천연 발효종 빵이 식사 대용으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는데요. 샐러드와 소시지, 계란 등도 곁들여 먹으면 중독적인 맛으로 계속 찾게 된다고 합니다.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만든 빵이라고 식감이 투박하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쫄깃함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단골 손님을 줄지어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빵이라는데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나온 메뉴에 시선 고정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손님.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탑승한 손님 모두 양손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네. 어디 또 다른 장소가 있나 봐요? 3층 옥상으로 갑니다. 3층에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함성 소리. 따사로운 햇살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 맛있는 음식을 명당 자리에서 먹는다면 그 맛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싱그러운 봄바람을 느끼며 울창한 숲과 계곡까지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데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장소 같네요.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자연 속에서 바람과 하늘과 구름과 정말 하나 되어서 행복할 정도로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줄 시간.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빵 위에 계란을 올려서 먹기도 하고 소스에 콕 찍어 먹기도 하는데요. 그 맛은요? 진짜 맛있다. 와.
이곳에서 뭔들 안 맛있겠어요. 일단 공기도 지금 너무 좋고요.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모든 게 다 좋으네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구와 함께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며 추억을 쌓기에 참 좋은 공간인 것 같네요. 탁 트여서 바람도 불고 나무도 많고 멍 때리기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도 좋고. 매력적인 공간은 또 있습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인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들도 참 행복해 보입니다. 카페는 그냥 음료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카페에서 다양한 일상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가까울수록 병이 멀어진다는 말처럼 쉼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자연의 품을 찾게 되는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리고 눈호강, 이포강을 즐기며 추억을 쌓고 싶다면 대구로 주말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